수도권으로 전기를 옮기는 송전선로 추가 건설로 불거진 갈등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전력이 경과대역에 이어서 경과지, 즉 송전선로 위치를 빨리 정해야 한다고 밝혀서 백지화를 주장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옮기는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 한국전력이 440개의 송전탑 추가 설치를 강행하자 홍천과 횡성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업 추진을 온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만 벌써 3년째. 한전이 내건 송전선로의 준공 목표는 2025년 6월, 앞으로 채 4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한국전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건설 백지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나마 피해를 줄이려면 송전선로 위치부터 빨리 정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연관이 되는 지역 주민들께 최대한의 그런 그 혜택이나 그런 그 보상 방법을 같이 협의를 할 것이고. 한국전력은 앞으로 전기 자동차 확대 등 전력 수요가 늘어나 현재 사용 중인 송전선로의 용량 11.6기가와트로는 한계라며 송전선로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한전이 몇 년째 같은 말만 되풀이한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미 강원도에 설치된 송전탑이 5,100여 개. 더 이상 강원도만 피해를 입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내건 이상 송전선로 추가 건설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석탄화력은 꼭 없어져야 될 존재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전에서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의 흐름 그리고 자기네들이 산자부에서 내놓은 제9차 전력 수급 사업과는 전혀 상반되는 이런 가운데 송전선로 위치를 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오는 11일로 예정돼 해당 지역 주민과의 충돌과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